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 고성능 모델 BMW M 중에서 BMW M4 Competition X-Drive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BMW M3와 M4는 처음에 후륜구동 모델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X-Drive 4륜구동 모델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M4 X-Drive 4륜구동 모델입니다. 4륜구동 모델 중에서 기본적으로 컴피티션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익스테리어 컬러는 탄자나이트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BMW의 카본 블랙,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30i에도 적용되어 있는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랑 거의 비슷한데 카본 블랙보다는 조금 더 파란빛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아 파란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컬러가 탄자나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제가 앞서 BMW i4 M50 시승기 전달 드렸을 때도 그 컬러가 바로 탄자나이트 블루 컬러였어요. 그래서 BMW i4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보시면 시승기 보실 수 있고요. 인테리어는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테리어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처음에 M4, M3가 나왔을 때 전면부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 특히나 매니아가 생겼을 정도로 이 키드니 그릴, 세로형 키드니 그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최근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는데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는 이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아니라 일반 노멀 그릴이 적용되었는데 되려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로형 그릴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이미 적응 끝난 것 같고 되려 더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M3, M4에 들어간 세로형 그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이 원래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오면서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차량이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면부 그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안쪽 그릴은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M4 컴피티션의 배지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부분, M3, M4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후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보닛의 시작점부터 이 쭉 이어지는 바로 이 파워돈 보닛처럼 되어 있는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 윗부분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보닛의 볼륨감 굉장하죠. 이 디자인 자체가 여기도 이렇게 약간 볼륨감이 들어가 있고 이 엔진룸 안에 엄청난 엔진이 들어있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게끔 굉장히 멋진 이 보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부를 보면 M3와 M4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M3와 M4의 차이를 딱 보려면 이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되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가 됩니다. M3는 도어가 4개고요. M4는 도어가 2개죠. 그래서 훨씬 더 매력적인 실루엣을 M4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도어가 적용되어 있고 휠도 M3랑 달라요. 휠은 기본 M3 같은 경우에는 실버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M4 기본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고성능 느낌이 나고 M4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M3 휠보다는 M4 휠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서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6P가 적용되어서 510마력에 66.3토크를 가지고 있는 M4를 제동하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블랙으로 되었기 때문에 휠만 실버였다면 좀 아쉬웠을 텐데 지금 블랙이 어디 있냐면 지금 휠도 블랙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이드 스커트 부분 그리고 핸더 여기 브리더 부분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도 블랙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 몰딩도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휠 컬러랑 매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그릴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하단 립 부분도 블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휠만 M3처럼 실버였다면 되게 어색했을 텐데 휠도 블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마치 뭐 튜닝한 것처럼 내가 옵션을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M4가 M3보다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기본적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M3 같은 경우에도 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출고를 받으면 좀 톤을 다운시키거나 휠 도색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한번 볼게요. 사이드미러는 M 전용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약간 배트맨처럼 생긴 현재 M240i에도 이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카본은 아니고요. 그냥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는 상당히 눕혀져 있고요. 지금 틴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루프입니다. M3, M4에는 이 카본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본 루프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M4 같은 경우 뒷유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앞유리만 열리고 역시나 M4에서 가장 매력적인 실루엣은 바로 이 부분이죠. 카본 루프에서 시작된 이 굉장히 눕혀져 있는 C필러 라인 이 부분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눕혀져 있어서 후방시야 보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후방시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고 여기 있는 이 지금 명암 처리된 부분 있죠.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어둡고 와 이 면적이 엄청납니다. 이게 사이드미를 통해서도 핸더가 엄청나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이 라인을 시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휠 사이즈가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는 19인치고
뒤에는 20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뒤에는 20인치죠. 앞에는 19인치고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다릅니다. 뒤에는 285인데 앞에는 275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평비도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이런 또 고성능 차량들은 뒷모습이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뒷모습 요소들 하나하나 보면 일단 순정으로 여기 고정식 리어 스폴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따로 카본은 아닙니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쿼드 머플러 총 4발의 배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디퓨저도 상당히 과격하게 되어 있고 머플러가 일단 4개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 차를 딱 봤을 때 와 저쪽 고성능 차량이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M4 컴피티션 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4개의 머플러가 한눈에 시선을 잡아 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4시리즈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그래픽이 다르던지 그래서 과거에 뭐 M3나 M4CS처럼 물결문이라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4시리즈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를 보면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좁진 않습니다. 네, 한 캐리어 큰 거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골프백도 이렇게 가로로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 뒷좌석도 4대2대4로 폴딩이 가능해요. 뒷좌석도 접어서 훨씬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작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또 특이한 부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풀 카본 버킷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다 풀 카본이에요. 와, 저도 실물로 한번 보긴 했는데 직접 주행해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와, 풀 카본 버킷시트.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쿠페답게 도어 길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옆에 차가 없어서 큰 불편함이 없지만 옆에 차가 있으면은 사실 요 정도밖에 못 열잖아. 요 정도로 열고 타야 되는데 심지어 또 시트가 풀 카본 버킷시트야. 그러면 타고 내리기가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집 지하주차장에서 그렇게 타고 내려봤는데 아 너무 불편했어요. 일단 타고 내리기는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도어의 멋스러움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도어가 진짜 길어요. 확실히 쿠페 중에서도 좀 더 긴 것 같고 도어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두께감도 지금 보시면 두께감도 엄청나고 그래서 시트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시트의 폭은 상당히 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 얇아요. 그리고 지금 소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카본이고 여기는 약간 스웨이드 알칸타라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또 가죽이에요. 소재가 하나 둘 세 개가 적용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 정말 예사롭지 않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여기 M4 레터링까지도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공으로 되어 있는데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진 않고 여기 좌우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여기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건 전동입니다. 보통 카본 버킷 시트가 수동이거든요. 근데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편의성까지 갖추긴 했고 요 부분은 이제 심지어 여기서 또 사이드 볼스터가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내 몸에 꽉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트 디자인이 진짜 이게 순정으로 제공되는 시트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와, 독일 3사 순정 시트 중에서는 이 시트를 뛰어넘을 만한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앉았을 때 착자감도 그렇고 진짜 너무 매력적인 시트예요. 그럼 직접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일단 앉을 때는 이런 곡소리를 한번 내야 앉을 수가 있습니다. 쉽사리 편히 앉기는 불가능한 그런 시트인데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딱 앉았을 때 핏감이 굉장히 좋고 타고 내리기만 불편할 뿐이지 한번 앉으면 진짜로 편한 시트가 또 풀카본 버킷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왼쪽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피커는 하만 카돈 사운드 스피커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M 사이드미러 커버가 적용된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서 도어 잠그고 도어 열고 하단부에서 메모리 시트 두 명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카본 버킷 시트인데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윈도우는 앞에 두 개만 열리기 때문에 버튼 두 개만 마련되어 있고 좌측 사이드미러 조절까지 가능하고 하단부에서는 수납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포츠카들은 수납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뭐 박스터라든지 911도 그런데 M4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꽤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스포츠카와는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 왼쪽 부분에서는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 꼭 켤 수 있는데 오토 한번 눌러놓으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고 중앙 위쪽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구까지 인식해서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능 사용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중앙에 RPM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놔서 그렇고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반 BMW 모델들과 동일한 그래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여기 위쪽에는 M4라고 딱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모드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는 컴포트 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이걸 스포츠로 바꾸면 이렇게 RPM 게이지 위주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RPM을 직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 드라이브를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M 차량만의 특징이죠. M1, M2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M1 버튼 누르면 바로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M1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컴포트 세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카본이고요. 핸들에 있는 트림도 카본으로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530화 이걸로 바꿀까 하다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바꾸지 말라라고 그때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말리셔가지고 아직 바꾸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순정으로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기능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2 버튼과 플러스 패드 시프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는 M컬러 스티칭까지도 이렇게 두 컬러로 마련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기본 뭐 M스포츠 패키지 모델들과 똑같기 때문에 뭐 그립감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핸들 열선 버튼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 모니터는 아쉽게도 12.3인치는 아닙니다. 10.25인치가 아직 적용되어 있고요. 이번에 M3, M4 페이스리프트 실내가 공개가 되었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ID8이 적용이 되면서 12.3인치, 14.9인치 현재 최근 BMW에 적용된 그 시스템이 커브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25인치 M3, M4를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연결해놨는데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팀앱도 잘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무선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좀 작긴 하지만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서 메뉴들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카에서 아까 제가 M1, M2 버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M 메뉴를 누르면 M1 구성과 M2 구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설정할 수 있냐면 엔진은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이피션트라고 되어 있고요. 변속기도 여기서 D1, D2, D3, S1, S2, S3가 있는데 이 변속기가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변속 레버 밑에 보면은 여기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요 짝대기가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내리면 1단계고 올리면 단계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올릴수록 좀 더 스포티한 변속이 가능하게끔 있어요. 1단계는 부드럽고 편안한 변속이고 3단계, 단계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스포티해지는 변속 타이밍을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D1, D2, D3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체도 바꿀 수 있고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까지 바꿀 수 있고 DSC도 여기서 켜고 끌 수 있고 이 차는 X드라이브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X드라이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정을 M1, M2에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버튼 한 번으로 바로 곧바로 빠르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에 송풍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뭐 3시리즈의 구성과 거의 똑같습니다. 또 송풍구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상등과 안전 기능들 그리고 온도 조절은 여기서 싹 다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존재하지만 통풍 시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풀카본 벗기 시트인데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도 놀라운 부분이고요. 하단에서는 볼륨 조절과 여기서는 뭐 기능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카본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서 여시면 이 안에 컵홀더 두 개랑 A타입 충전 포트 그리고 12V 시거체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센터 콘솔도 다 카본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되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여기 M이라고 또 로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은 P잖아요. P는 누르는 건데 이걸 옆으로 밀면 D로 바뀌게 되고요. 후진은 왼쪽으로 밀고 위로 미시면 후진입니다. 중립은 이렇게 살짝 쳐주시면 중립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P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P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DSC 끄는 버튼, 이거 서라운드 카메라 주변 상황 확인하는 거고 주차 센서 버튼이고요. 오토 스탑 앤 고 버튼 마련되어 있고 시동 거는 버튼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M모드 버튼과 셋업 버튼, 가변 배기 켜고 끌 수 있고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M4 컴피티션까지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이얼을 통해서 메뉴를 조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에는 수납 공간과 여기 보시면은 C타입 케이블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역시도 풀카본 벗기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승객들이 썩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동승석도 풀카본 벗기 시트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운전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M4의 뒷좌석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문은 두 개긴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은 탈 수 있거든요. 한번 타서 직접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탈 때는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고 앞으로 미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앞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통해서 탑승하시면 되는데 한번 타볼게요. 네, 타는 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네, 앉았을 때 뭐 어디를 잡고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어요. 와, 뒤에서 보는 이 풀카본 버킷시트, 와,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매끈하고, 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시트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기 쉽지 않은데, 아, 너무 매끈하고 만졌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일단 시각적으로 너무나 멋집니다. 와, 조수석도 그렇고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앞에 포지션은 제 포지션을 맞췄었고, 지금 레그룸은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도 부족하지 않고 허리를 세워 앉더라도 넉넉해요. 그래서 레그룸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데, 헤드룸은 역시나 지금 제가 목을 숙이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목을 숙이고 앉았는데 목을 세우면 바로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뒷좌석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세우려면 완전히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앉거나 불편합니다. 확실히 이거는 M3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M3는 뒷좌석이 되게 편했는데, M4는 이러다 목 디스크 오겠다, 목에 담 걸리겠다 오래 타면은. 그래서 좀 편하게 타려면 이렇게 기대야 되는데, 이렇게 기대도 굉장히 뭔가 불편해요. 네, 시트가 세워져 있어 그런지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네, 뒷좌석 승객이 불편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고려하신다면 M4보다는 M3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뒷좌석 승객이 탈 수는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네, 잠깐 앉아도 불편합니다. 뒤에도 여기 창이 있어서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도 고리가 있네요. 고리가 있고 따로 창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버튼은 없습니다. 그래도 송풍구랑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어요. C타입 충전 포트 두 개나 있고, 온도 조절도 되고 방향 조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타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확실한데 그리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도 들어가 있어요, 순정으로. 그래서 아기들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카시트를 넣고 빼는 게 엄청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시트가 두 개다 보니까. 그리고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뒷좌석은 풀카본 버킷 시트는 아니에요. 그냥 시트입니다. 여기는 네, 스키스루. 따로 암레스트는 없어요. 뭐 암레스트처럼 내리셔서 쓰셔도 되는데 암레스트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실내 조명 켜고 끌 수 있게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에서는 특이점은 없는데 뒤에 앉았을 때 결코 편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았을 때 이 카본 버킷시트가 주는 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굉장하네요. 그래서 뒤에서 내릴 때는 이걸 당기고 앞으로 미시면 돼요. 그러면 또 자동으로 앞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통해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 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면 되죠. 아, 시트 컬러도 너무 멋집니다. 네, 약간 베이지는 아니고 그레이에 가까운데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카본 소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시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오늘 BMW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M4 컴피티션 X드라이브 모델의 시승기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MW M4 시승 차량 지원해주신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신영준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BMW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영준 대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